안녕하세요. 반팔매입니다. 오늘은 당근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당근 재료는 요거 g입니다. 해보겠습니다. 당근이 흙이 있어서 그냥 필러로 깎게요. 깨끗한 거는 안 까도 돼요. 지금 가을 당근이 가격도 저렴하고 단맛도 많이 나고 그래서 지금 찍는 건 요건데 지금 저한 2kg 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고운 채로 이렇게 할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우러나는 것도 많이 우러나고 안 그러면은 이렇게 큰 걸로 하도 되거든요. 이렇게 이건 사이즈가 굵게 나와요. 뽑아놓으면은 요 정도 되게 이렇게. 네, 요거 작은 걸로 하면은 요 정도 사이즈로 나오고. 이렇게 간단하게 조금 할 때는 키친타올을 깔고 이렇게 접시에다 해서 이걸 렌지에다가 1분 정도 돌리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찜기다 넣고 쪄도 돼요. 찜기다 넣고서로 한 5분만 찌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1분만 돌리면 돼요. 이렇게 1분 정도 돌렸거든요. 돌리면은 아주 뭐라고 하고 폭 익지는 않고 약간 우리 잡채할 때 떡구는듯이 그 정도가 돼요. 양이 많으면은 조금 더 돌리시고 양이 적으면은 덜 돌리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숨이 죽고 해놓으면은 당근 냄새 비린내가 안 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찜기다 양이 많으면 찜기다 찌셔도 되고 렌지에 이렇게 간단하게 돌리니까 저는 좋더라고요. 저는 요거 4채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60도 해가지고 6시간 앉혀 놓겠습니다. 6시간 말리겠습니다. 60도로 이게 지금 60도로 6시간 정도 말린 거거든요. 이게 말리니까 이게 뭐라고 하나 부서질 정도도 아니고 한 90% 말랐어요. 근데 이걸 떡구야 약간 떡구야거든요. 이렇게 안 찌면은 이렇게 안 붙지는 않는데 찌니까 이렇게 붙고 이렇게 프라이팬에 기름기가 있으면 안 돼요. 기름기 없게 불은 아주 연하게 해주세요. 최고 약하게. 최고 약하게 하면 따뜻하거든요. 넣고 이거는 불이 조금만 세면은 타니까 조금 뜨겁다 싶으면은 바로 불 꺼주시고 해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손으로 해보면은 내 손이 뜨겁다 싶으면 바로 불을 끄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몇 번 볶을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 번 볶아서 나눠야지 수분기도 없고 그래야 이게 장기간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아무리 말린다 해도 수분기가 있어서 이건 말려놓은 거고요. 이건 떡군 거예요. 떡으면 색깔이 이렇게 조금 변하거든요. 근데 또 차를 만들어 놓고 나면 또 이쁜 색이 나와요. 차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손으로 한점 집어서 넣고 물은 펄펄 끓인 물이거든요. 넣고 한 5분 뒤에 좀 봐드릴게요.
이렇게 여러 번 볶으면은 이게 부스러질 정도로 이렇게 바싹 말랐거든요. 안 볶아서 넣으면은 이거 여러 번 볶아서 넣어야지. 안 그러면 이게 눅눅해져요. 눅눅해지고 잘못하면 변질되고. 이런 거 하나 넣어서 끓여놓으면 됩니다. 삼겹살이 이렇게 우러나요. 그러면 한번 먹고 한번더 우려 먹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요거는 큰 채칼로 친 거거든요. 우리 무생채 먹는 채칼로 튄 건데 이건 조금 우리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요거는 바로 먹을 수 있고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당근차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